말레이시아 수출이 더욱 빨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관세청은 16일 독일에서 개최된 아시아 유럽 정상회의 관세청장 회의에서 말레이시아와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 공인업체 상호 인정 약정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상호 인정 약정은 자국에서 인정한 AU 업체를 상대국에서도 인정하고 동일한 세관 절차상 특혜를 제공하는 관세 당국 간 약속인데요. 우리나라는 말레이시아와 2016년 3월부터 협상을 진행했으며 MRA가 체결되면 말레이시아로 수출하는 국내 우수 공인업체들에게는 검사율 축소, 우선 통관, 수입서류 간소화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집니다. 이번 상호 인정 약정으로 발생하는 경제적 효과는 AU 인증 유효기간인 5년간에 걸쳐 약 102억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며 이는 동남아 수출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KSG 뉴스 정지혜입니다.